있습니다. 자, 90을 보면 주택법령상 내용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309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주택법령상 수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용은 어떤 자가 무슨 사발도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번 주택법상 공적 사업체인 4명만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주택법에서 민간업장에는 인정 안 해요. 국가, 지자체, 한국도정사, 지방공사의 사업체 4명 국주공 사업취지가 무슨 사발대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민주택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발대 이게 중요해. 그냥 주택건사가 아니고 국민주택 군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발대 그럴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업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이 국지공이 군택 건설 사업한다 그에 따른 대지 조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한 범위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공직법 제4조의 공익사업 종류로서 그게 규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자로서 수용권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공직법으로 들어가서 사업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직법상 사업인증을 받아 냈다 그러면 주택법상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 간주해 줍니다. 2번이 그거예요. 2번 보면 바로 토지 등 수용 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명상 토지 등 수용 시 공직법에 의한 사업인증을 받아 냈다면 주택법에 따른 무엇을 받은 걸 간주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3번은 말입니다. 247쪽 있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사 들어서 공사 다 끝났다. 주택건사업 대지 조성세 완료되면 그 사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검사는 아까 꾹꾹이는 꾹자한테 가서 사용검사 왔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은 사업체는 관할 시장수 구청한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15일이면 답이 나와요. 며칠이면 15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동별로 끝났다. 세대별로 끝나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이해 돼요? 자, 그리고 4번, 5번은요. 240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라는데 이 국공인은 원래 매각할 때 임대할 때 감정평가자 동원해서 감정가 딱 쳐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한 다음에 경쟁입찰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적에 우선 매각 임대를 허용한데 특례로서 야 그 주택 이런 모양새 주택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됐다면 그 주택 건설 공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자에게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우선 매각 임대를 해도 된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택을 건축해 건설에 들어가고자 그 땅을 매수 임차받기를 원하면 그자한테 우선 매각 임대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해. 첫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40%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 건설한 사업체 몇 퍼센트요? 50.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그리고 조합 주택을 건설한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그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우선 매수했다 그 자들이 임차받았다면 몇 년에 그 사업에 착수해야 되냐? 2년. 만약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팔았던 것을 다시 뺏어버립니다.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을 다시 뺏어갑니다.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 원금은 한 묶음이에요. 이해 돼요? 40이 아니라 50. 5번은 2년 중이에요. 자, 92번. 이것은 250페이지 있는 건데요. 바로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양도 양수할 때 상속주당 빼고요. 양소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취에 해당하는 것이 다섯 개가 있어 법에. 여기다 다 써놨어. 이거 외우는 게 급선무예요. 그 다섯 가지를 외워버려야 돼. 입주와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상황 사채 증서 그 다음에 그 지역 직장 주택자분의 취위
그다음에 시장에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끝.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이걸 못하면 끝이야, 끝.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증서지를 바로 자격도 없는 자에게 마음대로 명의 넘겨준다 할 때 돈 받고 팔면 매매, 공짜로 준다 증여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가운데 개입해서 알선하지 말라. 알선하게 강요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주택 공시적 교란으로 간주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끝을 봐보세요. 매매, 증여, 알선행위, 강요행위는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속과 저당에도 포함된다. 틀렸어요.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허용됩니다. 금지된 행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허용된다. 상속과 저당 허용돼요. 이해 돼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세 가지, 네 가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이렇게 외우세요.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 허용되면서 상속, 저당. 됐죠? 그리고 만약 위반자가 있으면 3, 4, 5의 조치가 있습니다. 3, 4, 5는 위반자는 조치예요. 위반자는 조치. 위반자 걸리면 국장과 사업체는 바로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취재가 바로 위반자에게 받았던 돈을 지급한 때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입주자에게 돈 주고 대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을 범죄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 벌금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을 10년 이내 범죄 제한을 가할 수도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택 못 받아 막아버릴 수 있어요. 93번. 이것은 248쪽에 있는데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매도 청구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모 사업체가 아파트 천세대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리와 소유권 넘겨받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단지에 과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땅인데 소유권 넘긴 바 없는 바 이거 잘못 넘어갔습니다 해서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 소유권 이득금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회복했던 토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면 미안하지만 그 땅 팔고 나가세요라고 주택수리자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 하죠. 그때 2번은 맞았습니다. 2번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수치고요. 이 1번은 그러면 왜 틀렸냐. 1번은 끝에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공시가 틀렸습니다.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때는 항상 시가가 나와야 돼요. 시가, 시가.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 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 나왔습니다. 그때 주택수리자가 1,000명 있다면 1,000명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업거가 틀려서 있고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리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측에 내놔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주택수리자 1,000명이면 1,000명이 소송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대표를 선정해서 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자가 매도 청구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 얼마의 돈을 얻어서 선정해서 보내면 되냐? 4분의 3이죠. 2분의 1이 틀렸습니다. 4분의 3. 5번 이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 날부터 몇 년에 그자에게 송달 조치를 해야 되냐? 2년이죠. 그래서 3년이 틀렸습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바로 94번.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기간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의 전매를 허용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허용되는 사유가 7가지가 259페이지 있는데요. 틀린 거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보면 엄마, 아빠, 딸, 아들이 4명이 세대로 구성했는데 그중 누군가에게 근무상 사정이, 생업상 사정이, 질병치료, 취약자, 결혼 때문에 사정이 발생해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때 전원이 이사를 가게 될 때 어디로 이사 가면
전매를 허용받았었냐? 그렇죠. 수도권 내로는 안 되고 수도권 내허지역으로 이전할 때, 이사갈 때 수도권 내허지역으로 이사갈 때 알겠죠? 그때 수도권이라는 것은 어디 어딘지 알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골 말해. 그래서 서울특별시 이사가겠다 그러면 전매를 허용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수도권 예허적으로 전원이 이사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다. 전원이가 항상 일부가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리고 2번 맞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가겠다. 그리고 저기 세대원 전원이 바로 해외로 이민 가겠다 그 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체류하겠다 해외 가서 그러면 됩니다. 2년 이상 전원이 가야 된다. 이혼으로 그 입주로 승낸 지인 분양권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한테 주겠다. 그땐 가능합니다. 입주로 승낸 지가 분양권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바로 일부 배우자한테 증언서 허용됩니다. 맞습니다. 94-1번하고 94-2번하고 94-3번은 잘 비교를 해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 94-1번 보면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딱 새겨두세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엄청 높아서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분양권 전매를 가게 해서 전매라는 것은 내가 사업자한테 분양시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제3자한테 돈 주고 판다. 매매 공짜로 매매 준다. 증여.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전매 제한이. 알겠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 조정 대상은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으로 두 가지 나눠서 지정합니다. 이때 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있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있어. 그때 지정되면 각각 전매 제한 기간이 몇 년인가 이걸 지금 94-2번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94-1번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기준 대상적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좀 자주 읽어두세요. 먼저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 94-1번은 주택법무상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조정 대상 기준 지정 기준이다. 매출 준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정 대상지역은 크게 1. 과열지역 저 밑에 2. 위축지로 나눠서 정할 수 있는데 위축지역 뭐냐 과열지역 뭐냐 그것도 써놨습니다. 찰공부를 하시고 과열되면 과열지역이고 위축되면 위축되겠죠. 자 이때 1번 보면 직전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가나 다면 지정할 수 있는데 가 바로 주택의 월평균 청약 강률이 모두 몇 대를 초과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을까? 5대 1이죠. 10대 1이 틀렸죠. 그리고 저 국민택 규모 주택은 길이가 길잖아요. 국민택 규모 주택이 나오면 월평균 청약형률이 10대 1이죠.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이 30% 증가한 지역 뭐 평균 이하인 지역 이 말이 읽어보셔요. 위축 지역은 뭐 4번, 5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봐도 되겠죠? 자, 94-2번은 출제가 유리시되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자, 주택법무상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장소에서 건설 주택을,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 뒤, 주택의 입주로 선정 뒤를 약자로 뭐라고 하냐? 분양권이라, 분양권. 분양권은 예컨대 이 모 사업체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하려고 그래 사업체가 그럼 우리가 분양시에 당첨돼서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바로 입주로 선정된 쥐가 주어졌어. 이걸 분양권이라 이때 분양권은 사업체가 이 A가 지금 분양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이자가 이자한테 잔금을 싹 지가면 소유권 넘겨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전해 줄 거 아니야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분양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죠? 이때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이전께 말려가지고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양권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 전까지 그 쥐를 당해 입주로 승인한 쥐 분양권이라 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가겠다는 것이 조정 대상적 지정 목적이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바로 당의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있죠? 당의 주택 입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해서 다음 기간으로 한다. 미출진 내용 중 틀린 것은 어떻게 되냐? 이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국장이 나눠서 지정해요. 몇 지역까지 나온다고? 1, 2, 3지역. 이때 1지역은 기간이 좀 길어요. 바로 아까 당의 입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 사업체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 전매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알겠죠? 소유권 넘기면 팔아보면 돼요. 소유권 이전. 근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3년이 지나버리면 분양권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몇 년간만 최고 규제한다고? 3년. 그래서 5년, 5년이 틀렸어요. 5년, 5년이 아니라 3년, 3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투기 과열지로 증대했다. 투기 과열지에서 입주로 선정된 지인 분양권은 전매도 제한받습니다. 여기서도. 이때 전매 제한기간은 여기는 소유권 이등기를 완료받을 때까지 똑같은 그거. 근데 사업이 지연돼서 5년까지 안 해주고 있어, 사업자. 그러면 5년 초과하면 그때는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여기는 최고가 5년. 이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지는 최고가 3년이다. 그 말이에요. 차이를 알아두세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투기 과열지는 몇 년까지? 5년.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지는 최고가 얼마다고? 3년.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제2지역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제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공공택지가 아니면 6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짧아요. 그리고 과열지가 아닌 유축지역은 저기 공공택지만 전매제를 맞습니다. 유축지역은 공공택지에서만 전매제를 받아요. 입주권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공공택지 아닌 택지에서는 입주권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전매. 자, 올해 출제가 유료시 되니까 이거 특히 좀 94-2번은 관심 있게 받으세요. 그래도 이 전매 장이 엄청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기본서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94-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 안에서 공동택지를 분양하게 되는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 지시를 받으니까 법에 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공급해야 되고, 그 싸게 공급받은 자는 일정 기간도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어요. 사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 중에서 팔아먹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대비 폭등하고 있다 그러면 분양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라고 지정오시할 수 있어요. 그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 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공택지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A호택지에 따라 정한데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하게 되는 기준적이 있습니다만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중에 틀린 것이 몇 번이냐? 마지막에 있어요. 5번. 그렇죠. 국민택 규모 주택이 나오면 기니까 10대 1. 주택이 나오면 그냥 5대 1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95번. 이것은 249쪽에 있는데요. 주택법령상 저당권 설정도 제한에 관한 설명이 미출중 일정기간으로 오른 거 이렇게 됐는데요. 이 주택법상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주택 및 대지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지역 동의 없이 밑에 그 해당 주택 및 대지대하여 저당권, 가등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입장권 설정하지 안 되고 매매 증여를 통해서 처분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대로여야 돼요. 이해하고.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사업체가 입주예정에 통보한 수익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이라고. 꼭 달달달. 다만 주택자분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수익권 이익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외울 수 있겠나요? 노력해서 외우세요. 자, 96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62쪽에 있습니다. 농지법상 적용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되어 있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농지가 아닌 걸 찾아라 그 말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농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농지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건 다 농지, 농지. 안 읽어보겠어요. 5번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5번 끝에 또 농지가 아니다. 5번은 농지가 아니다 써놔요. 공부하죠. 농지가 아니다. 그래 농지가 아닌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일로 쉬운 것부터 딱 칠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절대 농지 아니다. 하나. 둘째, 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란 말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협상 산지형 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재배기간 경작과 무관한 농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지목이 대인 지목이 임야 빼고 나머지 지목이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가손도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기간 단양성물 재배관이 계속적으로 3년 미만밖에 안 냈다 그러면 농지 아니다. 그래 지목이 목장용이다 아니면 잡종이다 그런데 농작물 경작관 단양성물 재배관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렇게.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이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관 토지다 단양성물 재배관 토지이면 경작기간 재배관 무관하게 무조건 농지다 이렇게.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이해 돼요? 아무튼 5번 답 남은 농지 아니다. 나머지 농지이다. 넘어가시고 이 97번 이 97번은 262조부터 263조까지 있는데 농지법령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있죠. 1번부터 3번 일단 농지 농업인입니다. 4번은 말이죠. 축산업은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지위가 인정된가? 120일 축산업은 농업은 90일 농업하고 축산 뭐가 더 힘들까? 농업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90만 1년 전 종사 농업의 주의가 인정됩니다. 농업이 뭐예요? 논밭에 가서 일해야 수확 나오잖아요. 가을에 논밭에 가서 일할 때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아니야 눈 오면 겨울에 농사 안 지지. 아 여름에 봄에 비가 오나 여름에 때아빛이 내리쬐나 가서 일해야 수확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를 힘든 것입니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을 해야 수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세드니까 90일만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돼요. 알겠나요? 그런데 축산업은 90일 안 된다. 120일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노동 강도가 약해요. 축산업에 가보세요. 소돼지 먹이 주면요. 아침에 사료 주고 정식 때 주고 그리고 저녁 때 막걸리 먹고 자버리도 그 다음날 살아있으면 그 다음날 또 먹이 주면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편해. 알겠죠? 그래서 축산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하기가. 그래서 쉬우니까 90일이 아니라 120일 수치 중요한데 그리고 농업경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 수치도 아시고요.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둘 것은 이제 금방 수정했죠. 그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농업으로 주는 인정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대가축 A가 한두를 사용하면서 꿀벌 10 2군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자는 농업이다 아니다? 농업이죠.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이 B란 사람이 500종부터 농지에다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꿀벌 9군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중가축 20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자는 농업일까 아닐까? 농업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98번 이것은 264조부터 266조에 있는 농취증인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꼭 출제가 되는데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협의 그 말이라고 합병의 키포인트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취득 할 때 농취 필요 없어요. 농업법인 합병 농지취득 할 때 농취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1번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허가 신고 마치고 농지취득 할 때 농취 필요합니다. 농업법인이 농업 경제 목적으로 농취취득 할 때 농취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만 3번은 아니다. 이때 농지증 발급을 해주는 발급권자는 알고 계셔야 되죠? 발급권자는 농지 수리한 날 누굴까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죠? 군수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게 핵심인데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고 군수 절대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99번은 268쪽에 있는 내용인데 농지 중 허가 받아갔지만
반드시 허가권자께서 농지 중에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딱 하나 있어요. 3번? 3번이 뭔데? 5번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용 공사에 들어갔어. 법에 맡겼는데 공사를 할 때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요, 공사 중지에, 조업 정지에라는 조치명이 내렸는데 또 위반했어. 두 번 어겼어. 이거 봐주지 말고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버려요. 뒤에다 묶어서 써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번도 4번까지 뒤에서 묶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끝에 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5번 끝에 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5번 끝에 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짝짓 차려주세요. 이해돼요? 자, 특히 1번 거지 부정범으로 허가를 받아왔으면 판명 났다 해도 허가를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3번 농지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인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착수하는 1년 이상 중단하고 서 취소할 수 있다. 농지법인 부담을 내지 않았다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해야 한다. 그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100번에 말씀드리긴 해. 99번에서 1번. 농지용 허가 받을 때 거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갔으면 판명 났다. 그때는 농지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 점합이로서 시도세계 등록받아갈 때에 거지 부정함으로 등록을 받았으니 판매 났다 그러면 시도상 그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는 해야 한다. 그렇죠. 업자들은 해야 한다. 또 주택법상 정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업자가 됐어. 등록 사업자가 됐어. 그러면 그자가 거지 부정함으로 국장한테 등록을 받았으니 판매 났다. 그때는 국토교통부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도 업자니까 해야 한다. 농지법만 일반 할 수 있다. 차이점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3번. 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법에서 야, 2년 이상 안 들어가고 있으면 농지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다. 임의적이요. 해야 한다 하면 들려. 근데 아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갔다면 바로 2인의 공사에 착수해야 돼. 정당한 사업시 안 들어왔으면 건축 허가권이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해야 한다. 농지법은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공장은 3년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거는 2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0번. 이 100번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하는 설명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 제가 실수해가지고 바로 5번을 답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를 다음날 빼야 되는데 깜빡 안 빼가지고 다 맞아버렸어요. 자가하면서. 그래서 정답 없으면 다 옳은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잘 읽어두세요. 안 읽어도 되겠죠? 정답 없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해설지 혹시 받았다면 5번이 답이 아니라 잘못됐어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올해 이제 종강이네요. 자, 아무튼 고생도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서 가족 구성에게 보답하시길 꼭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